3대 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동맹을 찾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전략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대모비스가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WAM, 로보틱스 등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래 기술 우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9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관계자와 투자자 등 80여 명을 초청해 제1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모비스 처음으로 미래 기술 개발 방향과 투자 전략을 소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글로벌 기술 동향을 공유한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과 사업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모비스는 이런 측면에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자본과 인재, 기술이 모여드는 실리콘밸리는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보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실리콘밸리 현지 관계자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의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중장기 미래 성장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회사의 중장기 미래 성장 전략과 연구 개발 방향이 글로벌 기술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 MBSB가 맡았다.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는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중 하나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설립됐다. 비우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는 자율주행용 라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미국 벨로다인 지분 투자 2019 증강현실 기반화 허드 개발을 위한 영국 엠비직스 인비직스 지분 투자 2020 고해상도 이미징 레이더 기술 개발을 위한 미국 젠더 지분 투자 2021 등 유망 기술 기업에 대한 굵직한 투자를 성사시켰다. 모비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외에 중국 심천에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운영 중이다. 김영빈 현대모비스 기획부문장은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를 찾기 위해 앞으로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활용해 현지 스타트업, 투자자 등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